EBS 올림포스 독해 1번 유닛 5 5과 내용 일치 불일치 애널리시스 질문 갑니다. 소재는 미국의 음악가 폴 크레스턴. Mostly 대체적으로 스스로를 가르침을 받은 그러니까 독학을 한폴 크레스턴은요. became one 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걸 보호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은 거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했다. 주격보. 누구의 The most popular composer of mid 20th century. 20세기 중반의 가장 인기 있는 작곡가들 중에 한 명이 되어서 꼭 작곡가들 해야 된다. 여러 명 중에 한 명. A conservative musician. 보수주의적인 음악가였던 크레스턴은요. Claim his greatest influence. 자, 그의 가장 큰 영향이 to be, 목적격 보호야. 목적격 보호의 동사 걸 때는 반드시 to를 써야 된다. to be, 누가 된다고? long dead composer. 오랫동안 죽어 있는, 옛날에, 오래 전에 죽었던 작곡가들이라고. 즉, 옛날에 죽었던 많은 작곡가들에게 그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한 거야. The hallmark is style. 그의 스타일의 특징이 뭐냐면 was 어떤 거였냐면 rhythmic originality야. 리듬을 강조하는 독창성인 거야. originality. harmonically 화성적으로 보면 자 도미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삼도함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화성이라고 하는데 화성적으로 보면 he might be called 자 비동사도 동사 called도 동사 한 문장에는 주어 동사 하나 그러면 calling 또는 called 둘 중에 하나로 바뀌어야겠죠. 얘는 called예요. 불리울지도 모른다. 원래 이 문장이야. 사람들은 might call 부를지도 모른다. him 그 사람을 자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요 사람이야. 미국 인상주의자. 이걸 수동태로 하면 그 사람은 BPP 불리울지도 몰라. 아, 조동사 다음엔 B죠. 비동사 PP. 뭐라고?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이렇게 쓴 거죠. 미국 인상주의자라고 불리울지도 몰라. By people.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겠지. 그래서 by people은 생략한 거야. 크레스턴은요. Achieved renown. renown은 명성이야. 명성. 명성을 획득했어. When he is symphony number one. 자, 첫 번째 제1교향곡이, 1번 교향곡이, won. 자,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 금메달을 따다, 뭐를 획득하다, 얻다라고 해석해요. 뉴욕 뮤직 크리틱스, 뭐, 이 상을 1941년에 받았을 때 명성을 얻었어요. 자, he had already received 요 상도 이때 받았었죠. 왜 head PP일까? 그렇죠. renewed, won. 이전에 일어난 거니까 과거 완료죠. 그전에도 이거 받았었어. His work, 그의 일, 아니면 그의 작품, 아니면 그의 작업, 여기는 작품이죠. 그의 작품은 was, 공연을 되었겠죠. Was performed widely after mass of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의 aftermath, 여파가 있는 가운데에서 2차 대전 직후 aftermath 여파란 뜻인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2차 대전의 영향력이 있었던 그러한 여파 중에 공연되었어. widely 폭넓게 널리. It 이 작품은 faded from the repertoire 콘서트의 레퍼토리 공연 목록 으로부터 fade 점차미하게 사라졌어. With 뭐와 함께? 자, 학구적인 음악의 rise 발현. 학구적인 음악이 생겨나고 떠오르기 시작함에 따라 말이죠. 이때.
several of his work, 그의 작품 중에 여러 작품은 Walt Whitman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에 의해 were inspired, 영감을 받았었어요. 그 사람은요, 이곳에서 죽었어요. died. 이곳이 어디야?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였던 거죠. 자, 1번. 알자자리의 삶과 자동기계 인형의 발명. 이름이 상하네. 알자자리. 이 사람이라고 할게. 그냥 알이라고 하자, 알. 알은 was Muslim scholar. 이슬람의 학자였고, inventor, 발명가였고, mechanical, 기계 설계자였고, artisan, 장인이었고, artist, 예술가였으며, mathematician, 수학자였어요. 자, 나열,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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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마. 마지막 나열할 게 나왔을 때그 앞에 and.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던. He is best, be known for. 유명하다? Best. 가장 잘 알려져 있어. Writing. 뭘 썼어? The Book of Knowledge. 뭐, 저. 1206년에 이 책을 쓴 거로 가장 잘 알려져 있어. He is remembered for. 자, 기억되어지다. 뭘로? He is automation. 자동장치 디자인을 디자인을 만든 걸로서, 여기 만든 걸로는 얘기 안 나오지만, 디자인으로 기억되고 있어. Including. 자, 그 디자인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water operated one이야. 물로 작동하는, 아니, 작동되어지는 ones야. 뭘 가리키는 거야? Automation 디자인 말하는 거죠. Automation. Ones. Most of them. 그 오토메이션 디자인들 중에 대부분은 all decorative fanciful object이야. 장식용으로 아주 fanciful 멋진 그러한 물건들이야. 비록 some 일부분의 자동 장치들은 also serve a function 뭐 어떤 기능의 역할을 하겠지만 말이죠. R은 Construct Hand Washing Automation이야. 손 씻는 자동기계를 Construct 만들었어. First, 처음으로. 자, Employing 하니까 뭐야?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Employing, 뭔가를 채택하는, 뭔가를 사용하는. 이 자동 손 씻기 기계는 뭘 사용한 거야? Flush Mechanism. 자, 수세식. Flushing은 물을 확 내릴 때 Flush라고 하잖아. 자, 수세식. 장치를 채택하고 있는 손을 씻는 자동기계 장치를 만들었던 거야. 이 수세식 메커니즘 작동 원리는 또 이제 not used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지. 현대의 토일렛에서. Feature는 뭐 다양한 뜻이 있는데 뭐 모양, 그림 아니면 특징이 뭐뭐이다, 주연을 누구로 삼다, 다양한 뜻이 있는데, 특징이 무엇 무엇이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쓰였어. It feature. 이 발명품은 뭐가 특징이냐면, automation 자동 기계가 특징이야. Standing by a basin. 자, 세면대 옆에 서 있는 자동 기계가, 자동 장치가 특징이야. That 그 세면지는 그 세면대는 세면대가 여기서 단수잖아? 얼이 아니겠죠? Is with water. 자, 물로 가득 채 있는 세면대 바로 옆에 서여 있는 이런 오토메이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 User 사용자가 레버를 이렇게 풀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면 그랬을 때 물이 릴리즈 방출되어지는 거죠.
Automation Field Basin. 그리고 자동 그 장치가 세면대를 리필 다시 채우게 되는 거야. 됐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is said to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 좀 중요한데. 자, 원래 이 문장이야. 잘 봐봐. 사람들은 say 말한다. That 뭐라고? He is kind. 친절하다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걸 A로 할게. 삼형식이니까 수동태가 가능하겠죠? A는 is said by people. 수동태가 됐죠? 근데 주어 자리에 that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자리에 가주어 it is said 해놓고 진주어 that he is kind by people 지워버리고 이런 거야. It is said that. 자, 이런 얘기가 되어지고 있어. 이런 얘기는 뭐야? 그가 착하다는 얘기야. 잘 들어라. It, that 이런 구문에 대절의 주어가 it 자리로 올수 있어. 그럼 어떻게? He is sad가 된 거죠. 그는 이런 얘기로 되어 있어.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수동태 할 때는 해석 이상하면 사람들이 말한다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자, that은 절을 이끌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주어를 잃었어. 동사 있어. 그러면 to로 바뀌는 경향이죠. 바뀌어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is는 동사 원형 be. 만약에 was였으면. 만약에 was였으면. 자, to 부정사를 완료, 와, to 부정사를 과거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have PP. 동명사일 때는 과거로 표현할 때 having PP. 뭐 이렇게 되잖아? To be kind. 자, 해볼까? 사람들은 말한다. 이 사람이 유동자 간다고. 친절하다고. 오케이? 그러면 지울게. 다빈치는 얘기되어져 to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이야기한다. 다빈치가 영향을 받는다고 받아왔다고 받았었다고. Have PP는 is보다 먼저 일어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야. 다시 사람들은 다빈치에 대해 얘기한다. 다빈치가 무슨 동작 했다고? Have been, 아, 옛날에 영향을 받았다고. 여기에 의해. 또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It is said that, 다빈치 열로 들어올 수 있죠? 다빈치가, was겠죠? 왜? 과거니까 to를 만나서, 뭐, have been 이렇게 됐으니까. was influenced b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사람들은 얘기해. 다빈치가 to have been 받았다고 영향력을 누구에 의해? 요것에 의해 말이죠. R은 appears to 자, 뭐뭐인 것처럼 보여. 보이는 건 지금이지만 to have been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보여. to 부정사에 have PP를 왜 쓴다? 본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야. 자, 첫 발명가였었던 것처럼 Pierce 지금 보여. to 뭐 하는 첫 발명가냐면 display an interest in creating human like machine. 인간을 닮은 기계를 만드는 것에 흥미라는 것을 디스플레이 보여준 첫 발명가였었던 것처럼 지금 보여. For 뭘 위해? 왜 그런 걸 만드냔 말이야? practically겠죠, 당연히. purpose 명사니까 실용적인 목적으로 말이죠. 어떤 거? 인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환경을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인간 비슷한 도구, 기계를 만드는 것에 흥미를 보였던 첫 발명가였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2번. 수잔 B. 앤소니의 생애. American Social Reformer. 미국의 사회 개혁자이자, 그리고 다른 직함이 있는 거지. 다른 뭔가가 있는, 타이틀이 있는 거지. 그리고 Leader of Movement for Women's Suffrage. Suffrage란 얘기는 투표할 권리. 여성들의 투표권에 대한 운동의 리더였던, 두 가지의 역할을 했던 수잔 B. 앤서니는 was determined,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구자였어. 여성의 equality, 평등과 other social cause, 다른 사회적 대의, 이유, 대의, 뭔가 우리가 싸워야 할 그리고 추구해야 할 그러한 원인들, 목표들 이런 걸 대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개척자였어. With Elizabeth K.D. Stanton, 이 사람과 함께, 자, whom 그 사람을 그녀가 주인공이죠? 이때 만난 사람이잖아. 그래서 whom인 거죠. 왜? 누구를 만났는지 목적어가 안 나오죠. 그럼 목적격 관계되면서 whom. 1851년에 그녀가 만났던 이 엘리자베스와 함께 앤소니는요, was principal organizer, 주요한 설립자였어요. 그리고 이데올로기, 자, 이념적 voice, 대변자였어. 누구의 National Women's Suffrage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그런 협회죠. 자, 여기서는 대서 써야 되죠.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그들이 세웠어요. 뭐를? 그 협회를. 그 협회가 앞에 있는 협회랑 같으니까 대수로 바뀐 거죠. 그들이 1869년에 세웠던, 설립했던 이 협회의 이념적 보이스, 대변자였고 주요한 설립자였어요. 앤서니는요, 한 그룹의 여성들을 이끌어 갔어요. 어디로? Pools, 투표소. 뭐 하려고 그렇게 했냐면, to test, 실험하기 위해서야. 여성의 투표권을 테스트해보기. 진짜 할수 있는지 없는지. Under, 어떤 법 하에서? 14th Amendment. 자, 미국 14조 수정헌법 14조. 하에서 진짜 여성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성들 잔뜩 데리고 투표소를 가봤단 말이야. 그리고 그녀의 체포당한 거지. 그녀의 재판, 그리고 그녀가 refuse to pay, 지불하기를 거절했던 fine, 벌금에 대한 선고, 이세 개가 became a model for Other suffrage protest, 다른 투표권 항의의 모델이 되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Determined pioneer. 그 성격이 잘 나타내주고 있죠. 비록 she didn't live, 살지는 못했어. 언제까지? 볼 때까지. 자, 보다 지각동사. 여자들이 없는 것. 투표권을 얻는 것을 볼 때까지는 살지 못했지만, 그래서 동사 원형이야. gaining 해도 되는데, 여기선 gain이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앤서니의 single mind, 일편단심, 뭐 이런 거죠. 자, 일편단심의 확고한 마음의 advocacy, 옹호의 마음은, 뭐에 대한? 여성에 대한 equal, 아주 동등한, Justice, 평등한 정의에 대한 한결과 같은 그런 지지, 그러한 옹호의 마음은 Advocacy가 주어니까 has been created. 자, credited. Credit A
with B면 A를 B의 공로로, 아, B를 A의 공로로, A의 공로라고 얘기하다. 그러면 이 사람의 옹호, 지지가 뭐라고 인정받은 거야? 뭐의 공로라고 인정받은 거야? B. Helping to win social political gain for women. 여성들이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돕고, 자, and는 helping, 돕고, launching the women's movement in the 20th century, 20세기 여성 운동을 자, 시작하게 만든 것에 공로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3번.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하는 거죠. 남아공 국가대표팀 문양. The Springbok Emblem. 스프링복 문양은요. Was worn. 자, 이거 어려운 말인데 입혀지다 말. 폐용하다. 붙이고 다니다. 하면 쓰이다. 뭐 이런 거 이런 뜻인데 그냥 어려운 말로 하자. 폐용되었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 스포츠 대표팀에 의해 폐용되었어. 이 사람들이 그거 쓰고 다녔다 말. 입고 다니거나 붙이고 다녔다는 얘기야. 20세기 대부분의 말이지. It, 이 스프링복 엠블럼은요, continue 쓰겠죠. 계속 폐용되어지고 있어. 누구에 의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럭비 팀. 오늘날까지. Known, 그 녀석들은 어떤 거야? Be known as 스프링복스라고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이죠.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 럭비 국가대표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세계 사람들이 스프링복스라고 불린다. The designation. 그러한 이름을 붙인 것. 그쵸? 그친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첫 번째 럭비 투어가 투어 때 시작했어. 그런 이름 붙인 거. 어디로 했냐면 브리티스 아일림의 뭐야? 영연방 뭐라고 하지? 이거를 영연방 영국 제도 뭐 이런 거. 영국 섬들로 되어 있는 큰 이게 뭐냐? 하나의 나라. 영국 제도로 여러 섬들로 럭비 투어를 갔을 때 처음 그 이름이 사용 시작되었지. 이날 팀의 주장인 폴 루스가 코인, 자,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새로운 용어를 고안해내다라고 생각해요. 고안해내다라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용어, 뭘 말하는 거예요? 스프링복 말하는 거죠? 그 용어를 고안해냈어. 왜?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는 것 못하게 하려고. 영국의 프레스 언론들이 them 자기 자신들을 부르기 위해 one 다른 이름을 inventing 뭔가를 고안해내서 자기 자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럭비 팀에게 이름을 다른 붙이기 위해 부르기 위해서 다른 이름 만드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 뭐라고? 스프링복스라고. 스프링복은요 매우 성공적이었어. 자, 컴마 ing는 그리고 뭐 한다. 그리고 획득했어. 아, 여기서는 이겼어. 거의 모든 게임을. 그 게임은 뭘 포함하고 있어? 웨일즈라고 하는 나라의 영연방 제국 국가를 포함하고 있죠. 컴마 그 웨일즈 팀이 어떤 거야? 그 당시에 영연방에서 최고로 잘한 팀이었던 거지. Thereafter 그 후에 남아공의 국가 대표 팀들은요, war
폐용했어. 그 스프링복 문양을. 언제까지? 이때까지. 스프링복 엠블렘은요, proved to be 뭐라고 밝혀지다, 뭐라고 증명되었다, 확인되었다. 매우 divisive야. 아, 사람을 뭐라고 하지? 사람을 갈라놓는 거죠. 뭔가 불화를, 매우 불화를 만든다. 매우 사람들을 싸우게 만든다, 갈라지게 만든다 라고 확인되었어. 왜냐하면 내셔널 스포츠 팀은요 리미티드, 누구? 백인 소수, 즉 남아공에 있는 인구는, 인구 중에 백인들은 소수였거든요. 백인 소수 인구들에게만 국가대표팀이 제한되어 있어서, 즉 흑인들은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divisive,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걸로 확인되었죠. 자, 백인을, 백인의 사우스 아프리칸을 위해서 엠블럼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프라이드, 자부심과 국가 스포츠 권력의 상징이었던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가 봐요. 수고했습니다.